이거 좀 써봐. 네? 이게 뭐야? 다이소 꿀템이라길래 사서 써봤는데 시원찮아. 이거 2,000원짜리 전자레인지용 라면용기잖아. 어 맞는데 그거 설명서대로 하면 라면이 뽀글이가 돼. 아니 당연하지 인마. 이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. 그럼 어떻게 쓰는 건데? 이런 거는 쓰기 전에 천저하게 나한테. 아 됐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고. 저건 물어보는 자세가 안 돼 있어. 신라면 기준으로다가 끓는 물 500 딱 부어가지고 전자레인지 5분 돌리면 돼요. 그러면 맛있어? 아 됐고 맛이 있냐고. 아 저건 지랄일 줄만 알아 그냥. 야, 맛있지. 이렇게 하면은 뽀글이 맛이 아니라 끓인 맛이요. 근데 물 끓이는 거면 그거 쓰는 의미 없잖아. 예, 그렇긴 하지. 겨우 그거 알려주려고 쓰는 법 안다고 한 거야? 에이 방법이 그거 안 하면 시작도 아 됐고 두 번째는 뭔데? 한 번에 그냥 듣는 법이 없어 저건. 이 맹물 500ml 부서리지 5분 돌리고 꺼내서 면 넣고 스프 넣고 다시 5분 돌리고 꺼내서 뽀유 하고 먹으면 돼요. 욕 같은데 그냥 넘어간다. 어떤 게 제일 맛있어? 그럼 마 내가 가르쳐줘야 돼. 아 됐고 잡소리 좀 그만해. 어떤 방법이 제일 맛있어? 여기 써있는 대로만 하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무조건 맛있어.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? 아니 군대는 불이 없으니까 이거 쓰면 좋을 것 같거든? 근데 나는 전자레인지 있지 부스터 있지